안녕하세요. 무리치료계의 백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운동은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약간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운동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해야 될 운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지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몸통 운동과 그 다음 목에 대한 운동들 그리고 손에 대한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다리에 대한 운동들 그리고 상지와 하지와 함께 쓸 수 있는 운동들을 하나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시길래요. 자, 첫 번째 운동은요. 우선 목에 대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만약 보시고요. 누군가가 쭉 당겼다 생각하시고 체간을 딱 세우시고요. 자, 먼저 앞으로 고개를 천천히 숙이겠습니다. 자, 돌아오시고요. 자,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왼쪽으로도 하나, 둘, 셋 돌아오세요. 약간 불편하시면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왼쪽 어깨 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세요. 자, 지금 찍으셨던 네 개의 지점을 크게 원을 그려서 목을 돌리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돌려볼게요. 쭉 돌리셔서 뒤로 앞쪽으로 하나 둘 세. 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세. 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운동은요. 저희가 몸통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골반을 앞쪽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 자, 앞쪽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뒤로 펴주시고. 자, 3회 반복하겠습니다. 쭉 당길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뒤로. 자, 골반 쭉 앞쪽으로 당겨서요.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뒤로요. 다시 한 번만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뒤로. 자,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운동은요. 어깨를요. 앞쪽으로 돌리는 것과 뒤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앞으로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자, 뒤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뒤쪽으로 하나, 둘, 셋. 자, 다음 운동은요. 손목부터 해서 팔꿈치, 어깨까지 함께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끼는 운동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한번 세 번. 하나, 둘, 셋. 끝은 약간 벌려주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굽까지 함께. 하나, 둘, 셋. 잘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어깨까지 같이. 하나, 둘,
이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더 크게 원을 그려봐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귀까지 쭉 올려서 손등을 맞추고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크게 뒤로 쭉 제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귀를 왼쪽으로 먼저 붙이시고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이시고 하나, 둘, 셋. 돌아오세요.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바깥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시작을 할게요. 손목을 안으로 오서 세 번.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팔꿈까지. 하나, 둘, 셋.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깨까지. 하나, 둘, 셋. 손을 확실히 제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원을요. 하나, 둘, 셋. 자, 더 크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크게. 하나, 둘, 셋. 여기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돌아오세요. 자, 원점으로 돌아오세요. 잘 따라 해보셨나요? 네. 다음에는 하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간단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빠이.